여기도 그 끝에 물렸어. 생선하긴 아직 한 발 남았다. 다시 떴고 다시 줄 주고 지금 계속 먹고 뱉고 먹고 뱉고 하니까 요번에는 들어가면은 그냥 둘 거예요. 지금 또 들어갑니다. 그냥 둘 거예요. 더 처먹으라고. 한참 들어간 뒤에 찌가 지금 아예 안 보여요. 오케이, 견제. 아이 뭐야, 툭툭 치다가 또 마네. 현재 톡. 이 뭔 개소리야? 걸었습니다. 오케이. 여기에서는 아까 제 중국인이 있어갖고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원래는 이 바위 끝에 서서 일로 조지셔야 돼. 일로 조지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띄워야지 저 넓은 바위를 제낄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런 다음에 미는 파도를 이용해서 고기 힘 빼고 고기 힘 빼고 고기를 띄워서 고기 힘을 뺀 상태에서 밀어주면 발 하나 들고 발 하나 들고 고기 힘을 빼야 됩니다. 충분히 밀어주는 걸로 쭉쭉쭉쭉 밀려서 쭉쭉쭉쭉 얇은 줄이니까 충분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달래면서 두꺼운 줄과 얇은 줄 쓸 때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? 아, 힘 무지하게 쓰네, 갑자기 이 새끼. 나가는 속주류를 타니까 얘가 힘을 바락바락 쓰네. 이것도 하나 즐기면서 잡으셔야 돼. 이런 것도 재미입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와, 와. 그만 힘써. 어우, 사이즈 좋아요, 이거. 역시 힘쓰는 것들은 다 다 앞에 물렸어요. 보면은, 여기도 그 끝에 물렸어요. 생선하긴.